그런데 인터넷 언론의 문제 말고 최근에 또 지상파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좀 논란이 됐던 게 있었어요. 뭐 대표적인 거 예를 하나 들면은 김어준 씨가 진행했던 SBS 그 블랙하우스, 이 정봉주 씨 관련 보도 이좀 편파성 때문에 뭐 제재도 받고 결국 이 방송이 이제 폐지가 결국 이제 된것 같은데 이 지상파 영역에서는 또 이런 문제들 어떻게 보세요? 사실은 지상파하고 이 소위 말하는 팟캐스트 같은 이런 쪽하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방송법의 제재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말하자면 방송법에는 공정성이나 또 객관성 이런 것들을 강요하기 때문에 팟캐스트 수준의 그런 자유로운 방송, 자유로운 의견 개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을 받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김어준 개인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이 상당히 제한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공정성 시비가 바로 방송법 규제를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한계를 드러내서 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전체적으로 이 방송법의 규제를 받느냐 받지 않는 대상이냐 이런 것을 두고 봤을 때 저는 이 소위 말하는 공중파든 종합편성 채널이든 이런 방송법 규제 대상이 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출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.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. 뭐 지상파는 지상파 대로의 또 경쟁력이 또 고유의 것이 또 필요한 거 아닌가 또 생각은 좀 듭니다. 네.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인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창룡 교수였습니다.